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 놓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색소폰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오늘은요, 비브라토의 접근 방법입니다. 우리가 이제 비브라토라는 것을 빨리 배우고 싶어서 또는 이제 색소폰을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비브라토라는 거를 한다면 내가 굉장히 잘해질 것 같은 막 그러한 효과가 바로 이제 비브라토죠. 막 되게 잘하게 되는 것 같고. 그쵸?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것저것 이제 비브라토라는 거를 제대로 배우려고 또는 흉내를 내보려고 굉장히 이제 접근을 많이 하십니다.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비브라토가 되지가 않아요. 뭐 나는 나름 하는 것 같은데 들리지가 않고 나는 좀 이렇게 비브라토를 막 이제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비브라토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. 그런데 연주곡에 딱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비브라토를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.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비브라토라는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. 뭐 오늘은 비브라토라는 걸 어떻게 뭐 잘하는 방법? 뭐 이런 강의가 아니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, 비브라토라는 거는 우리가 똑같이 물어놓고 물어놓고서 입을 왕왕왕왕왕왕왕 이렇게 씹어주는 거죠.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. 근데 걔를 왕왕왕왕 씹어주는데 그걸 씹어주는 상태에서 이 연습만 하는 거예요. 계속 이 연습은 되게 잘해. 근데 어떤 연주곡에 딱 들어가서 내가 여기다가 비브라토를 넣어야겠다라고 하고 비브라토 딱 넣으려 그러면 막 되게 막 잘하지 못하더라고요. 이런 경우가 뭐냐면 되게 두려워서 그래요. 그냥 내가 그냥 왕왕왕왕왕왕 씹어줬으면 그 악보에다가 어떤 포인트에다가 비브라토를 딱 넣겠다라고 내가 딱 마음을 먹었으면 거기에 비브라토를 그냥 왕왕왕왕왕 씹어줘야 되는데 왕왕왕왕 씹어주지 않고 딱 그 상 딱 돼버리면 그냥 딱 경직이 돼가지고 겁을 먹는 거죠. 그래서 띠라라라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경직이 되면서 비브라토를 잘 넣지 못하게 되는 거죠.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냥 마구잡이로 씹어주라는 겁니다. 일단은 거기에다가 비브라토를 넣겠다 그러면 와와와와와와 그냥 씹어주는 거예요. 지저분하든 뭐 소리가 어떻든 가장 큰 파장을 생각하면서 비브라토를 넣어주다가 그 비브라토를 이제 넣을 수 있을 때 그 비브라토를 다듬어야 하는데 그 비브라토 연습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. 물론 이 연습이 중요합니다.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. 근데 그렇게 했더니 비브라토를 금방 넣지 못하게 되더라. 그러한 결론이 나왔어요. 그래서 비브라토라는 걸 하고 나서 그냥 넣어보세요. 이쁘든 안 이쁘든 넣어보세요. 그래서 내가 그 곡에다가 비브라토를 그렇게 비브라토라고도 하기도 뭐해요. 마구잡이 그냥 씹어주는 건 사실 비브라토라고 하지 않지만 마와와 씹어줘요. 그래서 흉내를 내는 겁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재미가 붙어요. 그 다음에 뭐 비브라토에 대해서 그 비브라토에 대한 퀄리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가 뭔가 이게 좀 이게 향상이 되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경직돼가지고 비브라토 연습만 하고 곡에다가 적용도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비브라토라는 거 내가 악보에다가 넣어야 될 때 그냥 마구잡이로 씹어줘서 일단은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.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비브라토를 쓸 수가 있어요, 곡에서. 그렇지 않으면 쓸 수
없더라. 그러한 저의 이제 생각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립니다. 좀 연습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?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조금 더 나은 강의를 원하신다 그러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참고해서 더 좋은 강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